올해의 마지막이 될 듯한 냉이를 캐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컸네요. 냉이가 겨울을 지나고 나면 추위에 살아남으려고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얘네들한테는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한테는 좋은 영양소가 되지요. 흙을 많이 덮어줬더니 부추가 그 흙속에 묻혀 있어서 부드럽게 연하게 오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연하게 동그랗게 오르는 거. 이거는 민들레인데. 달래 무더기입니다. 좀 더 크기를 바라면서 무더기니까 또 해야 되겠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도 가물어가지고 부추가 이렇게 오르다가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큰 다음에 캘까? 지금 여기 달래도 캤거든요. 잘게 자랐어요, 냉이가. 냉이를 먹으려면 냉이를 키우든지, 부추를 먹으려면 부추를 키우든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잖아요. 욕심껏 막 냉이도 키우고 부추를 키우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냉이가 크네? 가문데. 그죠? 이제 냉이가 끝물이라서. 여기는 두메부추예요. 저쪽에 두메부추 심은 것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을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거는 점나도나물, 이거는 꽃마리. 근데 꽃마리가 부추 옆에 있으니 얘를 키워야 되니까. 예, 세 개. 별꽃이네. 여기 별꽃입니다. 여기는 뱀무. 뱀무 작년에 진짜 많이 뜯어서 되겠는데, 뱀무가 지금도 많이 있네요. 집신나무라고 비슷해가지고 뱀무를 갖다가
주인나무인 줄 알고 심었더니 뱀무였어요. 우와, 말랭이. 여기는 말랭이 시금치 같죠? 저희 시금치는 폭망했어요. 닭들이 다 뜯어먹었어. 맛있는 시금치. 시금치 훨씬 맛있게 뜯어먹었는데 키운다고 했다가 작년에 부추를 얼마 못 먹었어요. 근데 부추를 깻잎 장아찌 할 때 같이 넣어서 키운 저기 만들으니까 지난번에 저기 부추 저기 했는데 많아가지고 부추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깻잎 장아찌 담을 때 거기다 같이 담았거든요. 근데 질길 것 같죠? 하나도 안 질기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게 담으려고. 시금치 같은데 말랭입니다. 말랭이. 시금치 같아, 시금치. 지금 시금치 뿌려야 되나? 먹는 건 잘하는데 언제 씻는지를 잘 몰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우와, 한삼덩굴. 여기 새싹 보이시나요? 한삼덩굴 새싹. 어디서 이렇게 한삼덩굴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여기 한삼덩굴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별꽃. 별꽃은 치아 건강에 이렇게 좋대요.